안녕하십니까. 세리토스 엘리트 학원 원장 앤딜리입니다. 지금은 UC의 컬리지 SE 토픽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8개의 토픽 중 4개를 설명드렸으며, 이제 나머지 4개의 SE에 대해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SE를 쓸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8개의 UCSA 중 다섯 번째 주제는 자신에게 직면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도전, 즉 시련과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라, 또 이런 도전은 학업적 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 어떠한 어려움, 여기서 어려움이란 장애, 낮은 가계소득, 대학에 다니게 될 첫 세대가 되며 학생 본인이 일을 해야만 하는 불우한 가정 또는 교육 환경 등 이러한 어려운 개인 및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잘 활용해서 에세이를 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갖게 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이 혼돈의 시간을 거쳐 더욱 많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영감을 주는 과목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실 안과 밖에서의 이러한 관심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설명하라입니다. 즉, 자신에게 어떻게 또 어떠한 학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분야를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완성을 했는지를 설명하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지가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학에 알리기 위해 고등학교 때 했던 자원 봉사활동, 인턴십, 취업, 여름 프로그램, 학생 단체 및 클럽 참여와 같은 교실 내외에서의 모든 경험과 참여를 통해 어떻게 나의 관심 분야를 발전시켰는지를 잘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관심 분야가 미래의 전공과 직업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그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했는지까지 연결이 된다면 아주 좋은 에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학교나 커뮤니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입니다. 즉, 학생이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의 이러한 활동이 학교와 지역사회 혹은 학생 본인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나 공동체에 도움을 줄 때 서로 협력을 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나가면 좋은 에세이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지원서를 통해 이미 기술한 것 외에 무엇이 자신을 UC 합격전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만든다고 믿는가입니다. 즉, 학생 본인이 왜 UC라는 대학에 적합한 학생인지, 왜 내가 UC에 합격할 자격이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이 UC와 함께 어떻게 커나갈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주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은 학생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 외에 대학에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수줍어하지 말고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알리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면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갖고 있는 기술, 재능, 그 외 아직도 대학과 공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알려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총 8개의 에세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이 UC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조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에세이를 쓸 때 참고하시면 UC에서 매우 좋아할 에세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세이를 쓸 때 입학 사정관 혹은 입학 담당자와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라입니다. 즉, 너무 어려운 문구나 단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인터뷰를 하듯이 물 흐르듯이 글을 써내려가면 충분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추려 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다만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라입니다. 즉, 너무 많은 미사여구나 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쉽게 있는 그대로를 열거하는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설명하라입니다. 나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남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나만의 목소리로 나를 표현하라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남의 글을 복사한다거나 남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 이야기냥 글을 쓰지 말라는 말이 되겠으며, 다음은 에세이는 합격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원서 안에 다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좋다입니다. 에세이와 지원서의 다른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써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정이나 맞춤법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리더가 맞춤법 때문에 물 흐르듯이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에세이에 집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레인스톰에서 글 수정, 글 완성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적, 활동, 상장 또는 이뤄놓은 목록들만을 나열하게 되면 글의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에세이 토픽의 초점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이 학생이 성취한 것, 재능, 업적 및 성공 가능성을 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 철자법, 문장 구조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으나 적어도 교정과 편집을 통해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다른 사람, 친구, 교사, 가족의 검토와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에세이가 나오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군인인 경우 또는 군대와 관계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군 복무가 대학 입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 더 좋은 입학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개의 퍼스널 인사이트 퀘스천, 즉 UC의 에세이를 모두 쓴 후에 어디셔널 코멘드라고 해서 원서나 에세이에 포함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에세이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마지막으로 더 있는데요. 학문적 혹은 비학문적, 수상 경력, 활동, 비정상적인 학교와 가정환경, 그 외 꼭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더 있고 더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대 550개의 단어 안에서 에세이를 쓸 수 있으며 선택사항이므로 꼭 에세이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고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이어서 미국 명문대학 진학과 교육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리토스 엘리타곤 원장 앤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